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 127.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?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.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. 그러함으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. 질문 128.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?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.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.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. 질문 129.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?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.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. 고린도후서 1장 20절.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. 아멘.